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르가니스트 안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신교 찬송가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가톨릭 성당의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하지만, 제 제자 중에 개신교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어느 분이 추수 감사절에 쓸 노래에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송가 589번으로 조금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이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이 노래. 금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이 노래인데 요 앞에 빰빰빠라란 8분의 6 박자를 해서 제가 빰빰빰빰빰빰빰빰 약간 그렇게 전주를 발페달이 들어가면서 노래를 갖고 약간만 더 변형할게요. 여기까지는 아직 노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따서 약간 간주를 했어요. 약간 리타르 단도 하면서 베이스 들어가고 손은 유니손. 오르간 연주할 때쭉 치셔도 되고 이 노래를 막 신나게 부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연주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신교 찬송가랑 성가랑 겹치는 곡을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개신교에만 있는 노래를 해보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분들 들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곡은 어렵지 않아요. 반주 선생님들 재밌게 쉽게 올리기를 위한 목표로 저기 써드리고 있는 거니까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